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좌우대칭형 고양이 캐릭터와 하트 모양입니다. 좌우대칭형 오브젝트는 한쪽의 오브젝트를 먼저 다 그린 후에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하고 복사한 후 패스파인더와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정돈하는 방법을 택하면 빠른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얼굴 모양을 그릴 텐데요. 핸툴을 사용해서 지정된 색상으로 고양이의 얼굴 부분 절반을 그립니다. 귀의 형태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패스를 그린 후에 점들의 정렬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다이렉트 실렉션 툴을 사용해서 에버리지를 사용해 수평이나 수직이나 양방향 모두 평균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직상의 점을 정렬하기 위해서 버티컬을 사용하겠습니다. 눈의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정원과 타원을 겹쳐서 배치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한 후에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중심점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타원 형태의 타원을 그린 후에 지정된 칼라를 설정해서 눈 모양을 완성합니다. 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역시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린 홀에도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컨트롤을 눌러서 조절점의 모서리를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흰 원의 오른쪽 왼쪽 고정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패스를 수정합니다. 자, 이제 열린 패스를 3개 그려서 수염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열린 패스라 함은 처음에 클릭한 지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지 않은 뚫린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 개를 연속해서 그릴 때는 패스를 완료할 때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 상태로 전환한 후에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펜 모양의 X 모양이 떴을 때 새로운 패스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염의 형태를 그렸습니다. 전체를 선택한 후에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얼굴 형태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칩니다. 이때 충분히 겹쳐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간에 경계면이 보이는데요. 이때는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방향 키를 이용해서 겹치도록 배치하고 다시 한번 합쳐줍니다. 맨 뒤로 보내서 정돈을 하고요. 이마 사이의 오브젝트는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코와 입 부분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세로 안내선에 마우스를 맞추고 Alt를 누르면서
두 개의 타운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시된 컬러를 넣고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눌러 하얀색 원보다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코의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와 아래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하고 패스를 아래로 이동해 줍니다.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을 사용해서 하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끝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 부분을 그릴 텐데요. 작업이 익숙해지면 얼굴과 몸통 부분 좌우 대칭할 영역을 미리 다 그린 후에 리플렉트로 복사하면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내질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펜툴을 사용해서 다리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 넣겠습니다. 이때 발 부분에 타원 형태를 그려서 합칠 것이므로 그 부분은 고려해서 패스를 그려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려야죠. 흰색으로. 절반의 행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곡선의 방향을 전환할 때는 먼저 드래그한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줍니다. 뒤쪽으로 배치할 것이므로 형태 고려해서 그려주시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뒤로 보내기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해 놓겠습니다. 좌우 대칭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반사 대칭합니다. 합쳐질 중앙의 오브젝트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과 몸통 사이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그려볼 텐데요. 엘립스 툴로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바깥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좌우 핸들의 방향점을 조정할 텐데요. 이때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핸들이 보이도록 하고 핸들의 끝부분 방향점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이때 처음부터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오른쪽도 Alt를 누른 상태로 핸들이 좌우 대칭형이 되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텐데요. 이때는 Offset 패스를 선택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지정된 색상을 면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꼬리 모양의 열린 패스를 그리고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몸통 형태 뒤쪽으로 보내질 것이니까 겹치도록 그려서 얼른 패스를 완료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5pt를 지정하고 끝부분을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미리 맨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라이프 툴을 사용해서 VR 면을 만들어 줍니다. 충분히 통과하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네번 드래그를 하고 색상을 바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 색상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트 형태를 만들고 변형하겠습니다. 제시된 크기로 하겠습니다. 2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트 형태 상단을 만들기 위해서 원의 고정점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립니다. Alt를 누르면서 핸들 끝에 방향점을 좌우 대칭형이 되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하단 고정점도 클릭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Alt를 처음부터 누른 채 하트의 아래 모양을 그려줍니다. 면을 클릭한 후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하고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60%를 입력해서 축소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넣고 레이아웃에 맞게 다시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